고품격 애드립의 조건입니다. 먼저 피식 웃기는 애드립. 회사 자판기 옆에 두 남자 직원과 한 여자 직원이 앉아서 잡담을 하고 있었어요. 아우 오늘 아침 말이에요. 아우 오늘 출근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할아버지가요 저를요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오 참 예쁘게 생겼네. 아우 이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김 대리가 그거 미친 할아버지구만.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뭐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보는 눈이 있는 거죠. 아니야 그 희롱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뭐가 웃기 되는 거야. 아니 도대체 그 사람 누구야. 그랬을 때 옆에 가만히 듣고 있던 박 대리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우리 아버지야. 물론 그 할아버지가 그 박 대리의 아버지는 아니겠죠. 하지만 이 말 한마디에 최양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그 막 야지 놓고 뭐 그런 할아버지가 다 있어 뭐 이렇게 말하는 김대리보다는요 옆에서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좀 어눌하게 말하는 박대리에게 마음이 가게 돼 있죠. 애드립의 기본 조건은요 상대방보다 낮아지는 겁니다. 상대를 웃게 하려면요 내가 먼저 망가지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죠. 기억하세요. 내가 낮아져라. 이 적당한 순간에 그 불난 집 우리 집이야. 아, 그 넘어진 친구 그게 나야. 그 사람 우리 엄마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요 굉장히 의외로 웃깁니다. 피식하지만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걸 믿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낮아질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진 당신이 오히려 더 우러러 보이게 됩니다. 실소가 나오는 애드립 중에는요 또 펀을 이용한 그런 애드립이 많이 있습니다. 펀이 아니고 펀, 펀을 이용한 애드립입니다. 자, 펀이란 뭘까요? 동음 이열을 활용한 조크를 말합니다. 우리가 주로 말장난이다, 언어 유희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인데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이 말장난 유머가 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득이가 여관에 들어갔습니다. 추운 겨울이라 방이 아주 추웠어요. 그때 여관집 주인이 방문을 열고 이봐 총각 불러줘. 그러자 순진한 만득이는 정색을 하며 아니요 괜찮습니다. 잠시 후 아주머니는 총각 불러줄까? 아니요 정말 괜찮습니다. 다음날 만득이는 얼어 죽었다고 합니다. 만득이가 딴 생각을 한 거죠. 이런 게 바로 펀이에요. 불러줘 했을 때 불을 넣어줄까 라고 들었어야 되는데 아가씨를 불러줄까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이런 펀, 말장난, 언어 유희에 익숙하다면 당신은 이미 애드립의 기본기가 확실한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우성입니다. 유튜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상훈 작가한테 일주일만 설명을 들어보세요. 유튜브 일주일만 하면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사장님, 고객들은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당장 시작하세요. 유튜브는 돈을 벌 수 있는 취미 생활입니다. 카톡만 할 수 있다면 스마트폰으로 촬영 편집을 가르쳐드립니다. 수강생은 유튜브 기자로 임명합니다. 문의 전화 864-207-6547.